제가 보는 지금의 스니커스는 마치 탄성을 잃어가고 있는 스프링 같습니다. 처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멈추려고 나이키와 스타엑스를 고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이 공홈에 재고가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조던은 하이가 끝물이라서 컬러가 별로라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 그런가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시죠. 시장 상황이 좋으면 잘 팔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팔리고, 제품이 인기 있으면 잘 팔리고 제품이 인기 없으면 안 팔리고, 컬러가 예쁘면 잘 팔리고 컬러가 안 예쁘면 안 팔리고, 이렇게 시장 논리에서 하나만한 얘기로 접근을 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은 안 좋았고 그래도 이 제품은 된다고 했던 겁니다. 조던은 하이의 인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떡락을 한게 아닙니다. 조던은 하이의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제품은 된다고 했던 겁니다. 컬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매 전부터 이 컬러를 보고 이 컬러는 괜찮다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물고 빨고 했던 겁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스니커 문화에는 신고 모으고 리셀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셀은 우리가 스니커 씬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리셀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신발을 신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를 해서 이걸 팔아서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을 사는 것까지도 스니커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걸 지금 마켓이 커진 상황에서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리셀러들하고 이런 리셀 행위하고도 동일시해버린다면은 스니커 씬은 더 위축될 겁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내가 스니커 씬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리셀과 신발에 1도 관심 없으면서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리셀은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스니커 씬의 중개업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기존의 매니아 분들이 좀더 편하고 손쉽게 스니커 문화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한 편이었고요. 나이키도 굉장히 우호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니커 씬에 유입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키에 관심도 있던 분들입니다. 이 제품이 예전에 나왔다면 품절됐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뭐 시장이 좋아서 막 굉장히 뭐 아무거나 팔리던 시기여서가 아니라요. 그때 당시는 조던은 하이가 스니커 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를 갖고 나온 제품들은 대체로 다 품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니커 씬에서 지금 뭐 굉장히 이 제품 물고 빨고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정도 물고 빨았으면 무조건 품절입니다. 그때 리셀러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리셀러들도 돈이 되는 상품을 구매를 하려면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구매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당연히 리셀러들도 이 상품을 구매를 했을 거고, 상품을 받아야지 팔수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홈에서 품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제품은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리셀가도 발매가보다는 비싸게 시작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이키에서 여러 가지 콜라보 모델을 발매를 하면서 이 중개업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 나이키 매니아들이 주로 이 스니커 씬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나이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유입이 됐는데, 이후에 몇개 상품들이 언론에 노출될 정도로 이슈가 되면서 스니커 씬은 거의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터가 진행이 되는데, 스니커 씬이 마케터가 되면서 새롭게 유입된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키에 대한 충성도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때그때 예쁜 신발, 그때그때 나한테 어울리는 신발,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신발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요. 이렇게 마케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매니아 분들은 상당수 또 이탈을 하게 됩니다. 남아있던 분들도 이 나이키 에어 조던 하이에 대한 충성도도 옅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스니커 씬이 마케터 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다크모카일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11만 족 정도 발매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남자 사이즈로.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뭐 아마 그래도 그 언저리일 겁니다. 다른 작품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한국 크림에서 거래된 그 거래량이 12만 족입니다. 전 세계 발매량보다 한국 크림에서 거래된 양이 더 많습니다. 택시가 품절된 이유를 찾으려고 커뮤니티에서 언급하는 시장 상황이나 제품의 인기 여부, 컬러의 선호도 등 모든 상품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을 논하는 거는 더욱 무의미한데, 중개업체가 등장한 이후에 소수로 전락한 매니아들과 최근에 스니커 씬에 유입된 많은 분들 사이에 신발을 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감이 이 신발 리셀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니아분들이 볼 때는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고 뭐 신을 만하고 모을 만한 신발이지만, 새롭게 스니커 씬에 들어오신 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신발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전 같았으면은 나이키의 발매가가 신발을 구매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면은 중개업체가 등장하면서 나이키의 발매가는 더 이상 절대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중개업체의 발매날 버젓이 새로운 가격에 공개가 되고, 그 가격이 나이키 발매가보다 싼 경우도 있고, 또
더 싸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은 예전 같았으면 품절되고 취소되지 않을 상품들조차도 이 상품처럼 품절되고 취소되고 재고가 남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신발들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케터 된 스니쿠시는 중개업체가 나이키 판매에 집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스타엑스하고 나이키 관련된 리뷰할 때 같이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섞어 보겠습니다. 지금의 중개업체 시스템은 분명 중개업체한테 독이 될 겁니다. 중개업체는 말 그대로 플랫폼이라서 플랫폼은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이득이 되고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을 보면 알수 있듯이 중개업체 시스템이 나이키 제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렇게 된지 조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체가 없었다면은 나이키에서 품절됐을 상품이 중개업체 시스템으로 인해서 품절이 안 되고 재고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개업체에서 판매되는 수량은 줄고 품목 또한 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중개업체는 궁극적으로는 뭐 쇼핑몰 형태로밖에 변모할 수 없을 겁니다. 신발만 가지고는 아마 유지가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이키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나이키가 판매를 하고 그 물건을 중개업체에서 받아서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나이키가 제재를 하든 아니면은 중개업체끼리 협의를 해서 충분히 나이키가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지 않는다면은 뭐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이키도 손해고 아마 중개업체도 큰 손해일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